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조그만 짜투리 공간, 잡동사니들로 가득한 쓸데없는 공간, 이곳을 조용한 공부방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있었던 2층 거실 책상을 리폼해서 옮기고, 책상에 있던 자리는 이렇게 소파를 놓고 가족들의 공간으로 변신. 책상 상판에 올려놓을 하부 프레임은 이런 스타일로. 2x4 스프러스 원목 양 끝을 45도 각도로 절단하면 더 깔끔해. 다리는 직각이 생명이죠. 책상 상판은 이제는 25년이 된 원래 쓰던 책상을 재활용하죠. 주변 환경에 맞춰서 니은자 모양으로 상판을 배치.